잘못했습니다. 이틀 만에 차 엇기다. 이 소중한 라면 맛있게 먹어줄 거야. 아직 안 익었다. 안 익었으니까 같이 사온 원 플러스 원 삼각김밥 먼저 뜯어놔야지. 냉장고에 넣어놨더니 베란다에 내놨 발음도 안 돼. 배고파서 냉장고에 넣어놨더니 차가워졌네. 하지만 우리 집엔 전자레인지가 없기 때문에 그냥 먹을 거야. 싫어. 천천히 먹어. 오늘 뺏어 먹는 사람 없어. 제발 밥 좀 잘 챙겨 먹어요. 유 안쓰럽잖아요. 열심히 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벌써 삼각김밥 하나 다 먹었다. 이제 하나 남았다. 배고픈데 아껴 먹어야지. 김가루 떨어진다. 아니 키윽키윽 밥 사드시라고요. 키윽키윽 감사합니다.
이걸로 고기 사 드세요. 유유 아프지 말고 밥잘 드시고요. 유유. 감사합니다. 아우 더럽게 맵네 진짜. 아, 어 잠깐만. 어 매워. 아우 너무 매워요 시앙. 아. 아우 용암을 넣었나봐요 라면에. 아우. 아우 뒤지게 맵다 이거. 아 물에 씻어 먹을까? 라면 사 드시지 말고 밥이랑 고기 사 드세요. 감사합니다. 땀 뻘뻘 흘리면서 먹고 있어. 온몸에 땀, 어우 땀 너무 많이 나. 아. 여러분의 따뜻함 덕분에 이렇게 값진 한 끼를 먹고 있네요. 야근하는데 스무디 사 먹고 싶은 거 참고 핑맨님한테 바칩니다.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핑맨님. 감사합니다. 눈물 나. 감사합니다.
국물도 남기면 안 돼. 아까워. 건더기 하나하나 젓가락으로 모아서 입으로. 무슨 라면이냐고요? 그 튀김 우동이요. 약은 식후 30분 후에 먹어야 돼.